이제 어떤 문제가 제시되면은 주규정을 빨리 찾아서 신속하게 분류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관련된 주규정을 적는다든가 제시된 문제에 의해서 이 문제에 적용되는 주규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암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주규정, 주어지는 책자를 주어지면서 거기서 예, 어떤 주규정을 주어지고 분류 규정을 근거를 대고 그다음에 거기 이유라든가 분류되는 세번을 예, 적고 뭐 설명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또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좋을까요? 책을 제시한다. 책을 이 관술표죠. 관술표로 요약된 책을 제시하고 쓰는 문제 뭐 그것도 나름대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논의는 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땐좀 중간 단계 정도 관세율표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단순하게 주규정을 적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사전회시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전회시. 그러면 어떤 품목이 주어지면 그 품목에 대해서 경합 세 번을 제시하고 경합 세 번을 제시하고 갈 만한 호를 두 개, 세개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되는 분류 규정을 적고 보고 쓰는 건 아니죠. 뭐 지금처럼 공부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통칙, 몇을 적용하는지, 통칙 1에 따라 또는 통칙 1과 통칙 6에 따라서 예, 어떤 호로 분류되는지, 그 호를 맞추거나 류를 맞추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사전회시할 때 또는 쟁송 들어갈 때 쓰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예, 그거 나중에 어차피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좀 예, 저희 관세 전문 자격서로서 좀 적절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요. 그리고 당장 이번에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뭐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아직까지 얘기 나오는 건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은 기본 틀로 하겠죠. 그 기본 틀이라는 게 주규정이 거의 50점 이상입니다. 10년, 20년까지 계속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주규정의 배점이 그 50점 이상입니다.